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방송 MBS 초대석의 임정빈입니다. 최근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초지능화, 자동화된 스마트한 사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부분도 첨단화, 융복합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일반 제조업보다 기후나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보이는 농업의 경우 지금 당장 체감 속도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미래의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화의 파고와 고령화, 인력난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우리 농업계에 이 4차 산업혁명은 잘만 활용한다면 생산성 증대나 고부가 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용 창출 능력의 저하, 양극화의 심화 등 더 큰 위기로 작동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4차 산업혁명. 미래 한국 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 적용돼야 할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량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월에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 산업적 키워드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4차 산업혁명을 좀 간략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는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처음 전세계 어젠다로 2년 전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 산업혁명에 더 진보해서 그 초연결, 초지능으로 되는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등 총체적인 변화가 혁명의 수준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증기기관이 등장했던 1차 산업혁명, 또 전기에너지의 발명으로 촉발된 2차 산업혁명, 또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3차 산업혁명까지 하여튼 혁명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 그 어떤 세 차례의 산업혁명과 지금의 4차 산업혁명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3차 산업혁명을 경험했고요. 이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1, 2, 3차 산업혁명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과 발,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혁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사람의 지능과 지혜, 경험과 같이 그 물리력이 아닌 그 인간만이 갖고 있던 그런 독특한 그 능력을 기계와 장비, 시설, 인프라 등이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농업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3차 산업혁명까지는 자원과 인력들이 농업에서 탈농업하는 그런 탈농업적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다시 그 자원이나 재원, 인력들이 농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친농업적 혁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차 혁명이 이루어지면 어떤 산업구조의 어떤 변화든 하여튼 우리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가능한데요. 아무튼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가 이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여튼 4차 산업혁명에 하여튼 그 잘 적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또 비관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는답니다. 그래서 우선 이 4차
4차 산업혁명이 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그런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큰 주제인데요. 아,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그 용어 자체를 가장 열심히 쓰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사용하고는 있으나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나라들도 그 용어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이런 그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은 신노벌 전략이라는 걸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1대1로 또 미국은 산업 인터넷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산업혁명의 끝 무렵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입을 준비하는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022년까지 2조 2천억 원 정도의 R&D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혁신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혁신 모험펀드 또 10조 원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농림부처도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농림부처는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한국형 스마트팜 단계별 생률 모델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농업 현실과 여건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독일,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여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농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가지고요. 우선 그 농업 역시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하여튼 피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 되겠는데요. 특히 세계 농업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농업 부분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산업혁명까지는 탈농업적이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친농업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보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 농업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능과 지혜, 경험하고 변화하는 자연과의 교감하는 그 많은 판단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까지의 기술은 노동력은 대체할 수 있었으나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력을 대체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부터는 인간의 손발을 뛰어넘고 지능, 지혜, 경험을 기계가 대체해서 훨씬 더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이제 가장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적화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농업 부분에서는 어떤 투입이 이루어져서 또 농업 생산물이라는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입이라는 것이 최적화하기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비료, 종자, 그리고 노동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항상 과대 투입되거나 과소 투입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연 조건이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성 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과대 투입되는 이런 양들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그 전체로 엄청난 혁신이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채널상에서의 그 가치사슬상에서의 일인데 농업이 이제 생산되고 그다음에 유통돼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불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가격이 폭등락한다든지 또는 소비처에서는 많은 농산물이 낭비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걸 최적화하면서 그 자체로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하여튼 지금까지 다른 혁명들은 탈농업적, 그러니까 농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하여튼 친농업적, 4차 산업혁명은 좀 농업에 긍정적인 혹은 기회요인이라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농업과 농촌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직 생소한 단어이고 또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50% 이상인 우리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좀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것도 일반적인 또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업에서 이 앞서 말씀하신 이런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유망한 적용 분야이고 수혜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모두가 공감하는 생각입니다만 역시 확산의 속도
그리고 농업에 적용이 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될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농민도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소농 구조의 영세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기술 장비 투자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이라는 형태로 지금 빠르게 그 현장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약농업 국가인 만큼, 즉 좁은 땅을 활용해서 그 높은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지방농업 국가인 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가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많이 틀린데요. 스마트팜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농업 노동력 문제인데 그 현장에 있는 농업 경영자들이 많이 고령화되면서 농업 노동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의 무인화라든지 그다음에 자동화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농작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세대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령농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젊은 청년농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이 젊은 청년농들을 숙련 농업인으로 만드는데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스마트 농업 기기가 도움을 준다면 젊은 청년농들이 고령농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농업 방식과 기술을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그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농업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고령농들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 지식을 청년농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지식하고 결합시켜주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농업과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그 스마트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근데 설명하는 의견들이 근데 상당히 좀 다양할 듯한데요. 좀 더 알기 쉽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아주 쉽게 설명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온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보통 비닐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시설원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시설원에와 같은 그 온실과 그리고 이제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 등을 빠르게 스마트화시키는 형태의 농장이다. 이렇게 보면 그 가장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시설 온실 재배 면적이 중국과 스페인에 이어서 세계 2, 3위 면적이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그 온실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스마트팜은 통제된 시설 내에 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기기들을 그 안에 집적시키면 그 통제된 시설 내에서 최적의 농업 생산 조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시설원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스마트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농작업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작물을 올바르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상 정보나 환경 정보, 생육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기상 정보나 환경 정보, 생육 정보를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그걸 처리하기 위한 그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벤치마크 국가로 보고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가장 발전해 있는 나라인데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팜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앞서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것 중에서는 네덜란드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좋은 하드웨어를 추격하는 데는 한 5년 정도면 되겠고 그리고 그 온실을 운영하는 즉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10년 정도면 되겠는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30년 걸리지 않겠느냐 이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스마트팜 정착을 위해서 빠른 데이터 확보 같은 노력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최적의 농업 생산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주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현장에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가 걸리리라고 예상하나요? 예, 이게 이제 분야마다 기술마다 그 시간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현장에 파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세계적인 농기계 회사로 존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존디어라는 회사는 그 농기계에 GPS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이미 이제 무인 트랙터를 미국 농업 현장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 트랙터를 활용을 하면 1km를 직진해도 오차가 2cm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높은 정밀 작업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무인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무일 주행이 정착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분야입니다. 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이 GPS를 탑재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올해 내에 그 개발이 돼서 현장에 그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드론 같은 경우인데 사실 농작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방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제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판매된 드론만 해도 500대 정도가 됩니다. 농업용 드론만. 그래서 이 500대 정도가 기존에 그 수도작, 즉 벼농사의 방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일렉타 방제 대행을 해주는데 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접근 가능한 이제 그런 수준까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하여튼 이 스마트한 팜 기술이 빠르게 농장에 적용이 됐다는 얘기신데요. 특히 뭐 농기계의 어떤 자율주행 트랙터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방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의 삶의 풍경도 또 상당히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농사라는 것이 제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라서 지금까지 농민들은 몸이 아프거나 또 다른 볼일이 있어도 이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제철에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스마트팜 시대에는 농업인의 삶의 질은 과거보다 좋아지겠죠? 예, 그건 뭐 농업인들의 삶의 질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농업도 노동과 토지에 의존하는 산업이 아니다. 시설과 장비로 경쟁하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인당 경작해에는 경지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1인당 농민이 짓고 있는 논농사가 4, 5헥타르 정도인데 그게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곧 2, 30헥타르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기존의 농법과 기존의 농기계로는 지을 수 없는 면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들이 이제 많이 적용될 것이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동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시도 농장을 떠나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술이나 그다음에 원격 제어 기술이 도입이 되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삶의 질도 혹시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스마트팜이 이 정체된 농업을 변화시키고 또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장과 좀 약간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농민들의 우려를 제가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수십 년간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온 특히 이 노년층들이 하루아침에 영농 방식을 바꾸기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특히 용어도 낯설고 또 거부감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뭐 시설 투자 비용도 기존과 달리 이 스마트팜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것 같고요. 뭐 이에 대해서 이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우려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년층의 농민들 같은 경우는 3, 40년 이상을 자신이 갖고 있는 농업 방식으로 농업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변화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그 여러 가지 학습과 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이제 청년농 지금 새롭게 이제 농업을 시작하고 학습 능력도 좋고 ICT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또 청년농이나 선도농 계층도 충분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그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농, 후계농, 청년농 중에서도 그 부모가 하던 농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승계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승계농 같은 경우는 상당한 투자 여력도 가지고 있고 또 농업에 대한 의지, 학습 여력도 높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충분히 자기 세대에, 자기 농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도 스마트팜을 우선 청년농 혹은 선도 후계농 혹은 승계농들에게 이제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원도 하고 또 스마트팜 영농 방식을 확산할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 아무리 그 청년농 또 선도 후계 승계농들이더라도 이 스마트팜의 어떤 뭐 규모나 또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막대한 이 설비비나 또 운영비용 또 유지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소득이 담보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아직은 실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걱정들은 어떻게 정부나 혹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이 가장 그 요구되는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 이제 후계농 같은 경우는 그 농업을 이어서 받는 이세농들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계층은 청년농들인데 전혀 농업 기반이 없었지만 농업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진입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층도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 잘 활용해야 될 아주 소중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농민들에게 정착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임대형 사업 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해서 한 5년 정도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으면 또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 쪽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마트팜 혁신 밸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다채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제4차 산업혁명을 농업에 적용해서 농업 부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농업 기술은 그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공간적으로 이렇게 뭉쳐놨을 때 그 상당히 그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도 뭉쳐야 되고 그 기술과 그 관여되는 여러 가지 주체들 또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놔야 여러 가지 발전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 밸리라는 정책을 상당히 그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요체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 농업 적지의 여러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적지에 청년농들이 가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또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스마트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계나 농자재,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연구 개발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배드 또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가장 그 유망한 농업 경영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런 생산단지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부가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농업 경영인들 그리고 이런 청년농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그 혁신 공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북 김제하고 그다음에 경북 상주 이렇게 두 곳이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청년 후계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그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최근에 하여튼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농민들 중에 일부 좀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게 대기업들이 주로 여기에 진출을 해서 오히려 이 가정농이나 소농들에게는 좀 피해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그 대기업이나 대자본, 이 농업에 들어오는 것, 특히 이제 스마트팜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업과 대자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는데, 대기업이 농업 생산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농업 생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 들어와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걸 굳이 대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 대기업은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이 아니더라도 그 농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 산업에 또 들어올 공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농기계나 농자재 같은 여러 가지 기술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대기업의 영역이지 직접 생산에는 그건 뭐 수익률도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농업 경영체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대기업 대자본이 들어오면 농업의 프랜차이즈 즉 소장농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대기업이나 대자본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농기계나 농자재에 과감한 투자를 해주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은 저 농민이나 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영위를 하고 이 대기업이나 또 이 좀 다국적 기업들은 저 우리 한국 농업의 4차 산업 혁명을 농업에 빨리 적용시키기 위한 R&D라든지 혹은 또 인풋.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후방 산업 그러니까 농자재나 농기계 혹은 종자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또 혁신적인 활동을 해주면 실제 우리 농업 생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역할 분담과 기능 분담이 되겠죠. 그런 예,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농기계나 농자재 산업을 발전시키면 또 그 상당히 강력한 수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일종의 건설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핵심 기술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뭐 하우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팜이라는 물리적 공간 자체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대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역량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하면 해외로 나갈 아주 강력한 시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전문업체나 대기업들을 집중 육성해주고 대기업들도 그런 쪽에 집중한다면 또 우리나라 농업도 우회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산업군도 육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역할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우려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이 돼서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업 생산성 증대가 오히려 최근에 이제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고 또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오히려 공급 과잉을 유도해서 그 실제 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수익을 악화시키고 소득을 더 저하시킨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농산물이라는 게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그 이런 우려들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가 생산성을 올린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산출, 그러니까 생산 나오는 아웃풋을 늘리는 거고 하나는 인풋을 줄이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농업이나 스마트 팜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작정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생산량에 필요한 그 인풋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접근의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의 증대 없이도 농민의 입장에서 그 충분한 효과와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단지 농업 생산성 증대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풋, 그러니까 투입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쪽에서의 절감을 통해서도 하여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저 생산성 확대,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인풋을 포함한 이런 데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거는 유통의 개선과 혁신을 통한 어떤 유통 효율성의 어떤 증대에서도 이런 제 4차 산업혁명이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방금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풋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생산부터 소비,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것도 그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사회의 생산성,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그 농산물이라는 그 특수한 1차 산물 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산부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어떤 특정한 데이터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의 정보가 소비로 넘어가고 소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생산에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 그 매끄럽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센싱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면 이전보다는 이걸 획기적으로 그 정밀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꼭 그 필요로 하는 생산량 이 이제 생산이 될 것이고 소비처에서 원하는 소비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유통이나 소비 이런 쪽도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APC라고 이 산지에서 농산물 유통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APC의 정보만 충분히 디지털 시키면 그리고 이걸 도매 시장이라든지 그 유통 채널에 정확하게 정보를 조금만 선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지금 갖고 있던 구조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 박사님께서 하여튼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농업에 적용될 것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 하여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특히 투입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전 밸류체인 선상에서의 어떤 획기적 변화를 통해서 기회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은 이제 우리보다 한 발 앞선 농업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전 세계 이제 다른 나라들 벤치마킹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땅이 작은 나라, 땅이 큰 나라. 이제 우리 같이 땅이 작은 나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원예나 스마트팜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호주나 미국 같이 땅이 넓은 나라는 이제 조방농업,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그 땅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그 농업을 그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 스마트, 각 나라가 이제 자기의 농업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그 영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세계적인 농업 기업들의 움직임도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몬산토나 신젠타, 듀폰, 이제 이런 세계적인 농업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농업 기술 기업들이 원래 농업이라는 게 생물화학 기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십몇 년 전부터 물리기계 기반의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면은 생물화학 기반의 기존 기술만 가지고는 농업의 혁신이나 여러 가지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기계 기반의 기업들을 벤치마킹함으로 인수합병함으로써 그 생물화학 기반의 농업과 물리기계 기반의 농업을 합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업들 간의 대형 인수합병도 아주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였던 몬산토라는 기업이 세계 2위였던 다우드퐁 이게 이제 인수합병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농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또 큰 기업들이 하여튼 이 4차 산업혁명을 농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 농업 선진국 중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특별히 주목하는 나라가 아마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농업 뭘 좀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하여튼 네덜란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네덜란드가 혁신적인 농업의 어떤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네덜란드는 꼭 살펴봐야 될 나라인데요. 그 네덜란드는 그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간척지지 않습니까? 간척지라는 것은 일단 그 물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그 농업을 하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 원예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설을 통한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설 원예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네덜란드의 이제 독특한 문화는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상업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덜란드 농업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 그러니까 유럽 및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의 또 그 농업을 발전시켰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네덜란드 이제 온실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정부, 그다음에 시장, 기업들이 공통된 노력을 했습니다. 예. 네덜란드 같은 유럽 같은 나라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한 20년 동안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기계나 장비나 농업 인프라들이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게 있고 또 인건비 경감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또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열이라든지 북해 천연가스를 쓰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술 혁신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그 맞물렸었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분리 생산 모델에 그걸 잘 활용했다는 건데요. 분업화겠죠? 그렇죠. 분리 생산 모델이니까 분업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각 나라가 생산하기 가장 좋은 작목에 집중하는 이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중심으로, 식량 같은 경우는 프랑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덜란드는 이제 원예는 이쪽으로 집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큰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네덜란드는 하여튼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국민성, 어떤 유전자가 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의미로운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요.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농업 기술 혁신 체계의 훌륭한 롤 모델로 우리 네덜란드가 우리 한국이 좀 배워야 될 국가로는 아주 맞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알기로도 세계 농식품 무역계 3대 대국이 사실 조그만 나라인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킹 국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기업 쪽, 또 상업농 쪽인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와 농업 여건도 좀 다르고요. 우리는 농업 인구나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또 네덜란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그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후 및 환경 조건이 다르고요. 또 농업 인구나 또 농업과 관련된 경작지의 농업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특정 국가의 성공 사례를 물론 뭐 벤치마킹하고 배우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 나름대로의 국가별 그 농업 여건을 고려한 그 독창적인 또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런 농업 형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형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적용 모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약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집약농업 국가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배워서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네덜란드 농업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스위스 농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자본주의 시장농업의 극단의 형태 로 갔다라 그러면 스위스는 오히려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극도로 발전시킨 나라다 이제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고요. 스위스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산악지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농경주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농업에서 여러 가지 생산을 한다 한들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생산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나 다원적 기능을 도로 강조시켜가지고 그 헌법에다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넣고 여러 가지 직불 보조를 통해서 농업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관광업 같은 데서 버는 이런 그 나라만의 그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모델의 중간 어디쯤이지 않겠느냐. 또 그 거기를 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시장 농업과 스위스의 그 다원적 다기능 농업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 농업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네덜란드형을 추구하는 농업 정책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스위스형,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농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게 두 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융복합이, 그러니까 중간점을 찾아야 되고 또 한국에 적합한 걸 찾아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4차 산업혁명을 농업에 적용할 때도 네덜란드형의 어떤 시장 지향적 또 수익성 추구형과 또 스위스형의 어떤 다원적 공익적 기능 추구형의 어떤 그거를 우리 한국에 맞도록 조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무엇보다도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어떤 핵심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농업 기술이 네덜란드든 미국이든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어느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농업 기술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농업이 잘 되지 않는다,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 과학 기술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특정 작목이나 우리 농업 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의 수준은 그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기술만으로 되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 여건이 어려운 것이지 결국 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기반을 잘 활용하면 농업에서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그 농업기술 수준은 연구실, 그러니까 랩에서의 수준과 그 다음에 농장 현장, 그 팜에서의 수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랩 수준에서의 농업과학기술의 수준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랩에서의 수준은. 근데 이게 이제 팜에서로 내려가면 이제 기술 수준 격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원인이 있을 건데 왜 랩의 좋은 기술들이 팜으로 가지 못할 것이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농업의 소농 및 그 소농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수가 100만 정도가 되는데 네덜란드 농가가 7만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7만이 우리나라 농가보다 다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을 때 농가가 그 자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대농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만이 아주 그 강력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발전과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뭐 한두 해 갑자기 되진 않겠지만 지금 농가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선도농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선도농들은 자기가 이제 기술 혁신을 하고 또 R&D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학습도 하면서 네덜란드 수준의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 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술 농업 기술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이 잘 갖추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한국 농업 과학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데 하여튼 그 랩 그러니까 연구실 단위 혹은 연구소 단위겠죠. 농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아무튼 그런 격차를 빠르게 농장들이 선진된 과학 기술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우리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농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 4차 산업혁명이 앞서도 얘기가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위기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도 될 수 있는 이런 동시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틀에서는 기회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물결이 우리 농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핵심적인 걸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는 것은 큰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그 변화에 관한 혁신의 과정, 그 경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단기 성과나 가시 성과에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충분하게 이제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농업이라는 것은 그
그 농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작물을 생산하는 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상당히 강력한 후방산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후방산업이라는 것은 종자비료, 농기계, 농자재 같은 농업을 지원하는 후방산업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농업 쪽에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이 후방산업에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이라는 것이 노동과 토지의 싸움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의 싸움이다.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시설과 장비를 얼마나 잘 개발하고 그리고 현장에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농기계나 농자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 이것도 그 좋은 정책 대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네덜란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네덜란드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강력한 농업 기술을 전달하는 컨설턴트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농업 경영체를 지원하는 그 상당히 두터운 벤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개발된 기술이 농업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그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컨설턴트 그룹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다시 계속해서 뭐 발전시키는 그런 벤처 그룹들이 필요한데 이런 그룹들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저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노업을 가지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농업에 적용을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러자면 이제 국민의 이해와 지지도도 좀 따라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농업 부분에 제4차 산업혁명을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고 또 기노업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 성장을 경험한 국가잖아요. 근데 압축 성장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을 하다 보니 1차 산업인 농업도 제조업과 유사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은 농업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농촌에 기반을 두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농업을 바라볼 때 그 저는 조금 농업에 너무 경제성이나 산업성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업이라는 것이 여러 다원적 기능하고 다원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적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그 복합적으로 이해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다 그 정책으로 잘 반영이 되고 사회로 잘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더 큰 동력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이런 모습만 보지만 실제는 농업 농촌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가지는 어떤 공익적 역할과 다원적 기능들을 사실 그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또 제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욕구도 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사실 농업농촌이 유지 또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농산업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4차 산업혁명의 직면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당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의 농촌에 적용되는 것이 너무 먼 긴 장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그 긍정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농업을 포함한 과학 기술은 현재의 눈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색하고 거북합니다. 근데 그 과학 기술을 현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발전할 수 없었을 거고요. 미래의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미래는 상당히 가까이에 있어서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농업의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 철학 문제로 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어디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 농업 부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도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이런 것도 이제 큰 요소가 될 거고요. 또 농업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느냐 이런 거에도 큰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앞서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형이냐 또 스위스형이냐 이것도 다 철학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에 맞는 어떤 선택과 또 국민들이 그런 어떤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또 한국적 현실에 맞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MBS 초대석 오늘은 힘을 잃고 가고 있는 우리 농업에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정밀 자동화 스마트팜 시대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를 모시고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은 늘 현장과 사람에 있습니다. 첨단 융복합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접목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으로 농업의 재도약을 꾀하는 것도 다른 누가 아닌 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그에 맞는 대담한 도전과 변화와 혁신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